산사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16지 서유구 1835년 산사주방 이렇게 되어있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군방법이 되어있고요. 산사나무 열매가 익으면 따서 벌레 먹은 것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물기를 말려 반 정도 찢는다. 매 항아리마다 산사 3마리를 사용한다. 소량의 기장사를 시루해서 반숙 정도 쪄서 식힌 다음 누룩 반 덩어리 소주 한 근을 넣고 일반적인 방법대로 빚으면 그 맛이 달고 순해서 취하지 않는다. 특히 식적을 없앤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1. 산사나무 열매 3마리를 깨끗한 것으로 골라 씻어 물기를 말려 반 정도 찢는다. 2. 소량의 기장사를 시루해서 반숙 정도 쪄서 식힌다. 3. 위 재료와 누룩 반 덩어리 소주 한 근을 넣고 술을 빚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시루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